어찌됐거나 미국의 11월 FOMC는 끝이 났고 이제 다음 이벤트는 중간선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슈들도 많이 있죠.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두 가지 이슈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인터뷰가 연결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간선거가 이제 D-5일인데요. 지금까지 흐름 들었던지 관전 포인트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미국의 모든 여론조사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상원은 호각지세,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핵심은 누가 상원의 다수당이 되느냐, 그리고 매번 다른 정당을 밀어주는 스윙스테이트, 그러니까 6개에서 8개의 주가 이번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한데요. 뭐 유권자 여론이 2년 뒤에 대선의 풍향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여성을 비롯한 저소득층들이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바이든의 경제 운영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승리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의 대선론을 타게 되고요. 공화당 주도로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매파적인 이민, 통상,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다만 누가 집권당이 되든지 간에 대중 외교 안보 쪽은 매파적인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요. 이제 첨단 기술에 이어서 금융, 자본, 문화, 인적 교류까지 새로운 냉전은 격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정당 지지율 현황하고요. 또 예상하는 시나리오, 이제 우세한 시나리오는 이제 공화당, 하원은 공화당, 그다음에 상원은 박빙이라 그랬는데요. 시나리오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네. 민주당은 45%를 조금 밑돌거나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공화당이 45%, 민주당이 44% 정도 아주 박빙 승부입니다. 메인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상원,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될 확률인데요. 뭐 현재는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상원의 인사 승인권을 활용해서 장관을 지명할 수가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민주당 색깔의 환경, 하이테크, 금융 분야에서 아주 새로운 규제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스크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승리할 확률인데요. 현재는 45%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뭐 수시로 공청회라든지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다는 측면에서 뭐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민 정책, 에너지 정책도 바뀌게 되고요. 재정 정책 규모가 축소가 될 뿐만 아니라 뭐 복지나 의료 예산도 삭감되고요. 화석 연료 활용이라든지 ESG 경영이라 그래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과 관련해서는 뭐 축소가 되면서 뭐 경제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선거란 게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이 여소야대가 돼서 하원을 내주고 상원도 흔들린다면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뭐 미국 주시장은 그런 상황에도 주가가 대체로 올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1981년 이후에 여소야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21번 중에서 15번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흔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기싸움을 하게 될 텐데, 뭐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이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세계 금융시장에도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최악의 국면까지를 간다면 대선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예산을 둘러싼 심의기간이 좀 길어지고, 또 트위스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스텝 앤 고라고 불릴 정도로 정책이 좀 빈번하게 자주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정책 진폭이 커진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외교나 안전 보장까지에도 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이 좀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중국 얘기를 좀 섞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간선거가 코앞이고요. 중국은 이제 20차 당대회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지나는데 미중 관계는 향후 미국 중간선거 이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미중 관계는 아무래도 공화당이든 그 민주당이든 현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중 강경 정책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금융 분야의 규제, 자본 규제, 또 통신을 비롯해서 각종 그 추방 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 선거 이후에 보면은 평균 한 15%, 예년 평균보다도 그 5%포인트 정도 없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당정군,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 부임하고서 5년 뒤에 승진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20년 주기로 미국 중간선거, 중국의 당대회가 동시에 치러진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20년 그 흐름을 보면 1940년 이후부터는 주가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경험 법칙 상을 보면 투자가들은 불확실성 해소 또 2년 뒤 대선을 앞둔 정책 기대감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뭐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내년 상반기 중국이 대규모 상층부 인사를 하고 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럼 뭐 누가 할지는 모르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당대회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외교 정책은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고요. 경제적으로도 소비주도의 성장 모델로 이행을 하겠다. 그리고 성장 지상주의 노선에서 공동부위로 발전 방식을 아예 180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코로나 신규 감염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처방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보다는 경기 하락 압력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정치구원위원 그 명단을 보면은 우주나 항공, 원자력, 환경, 공공위생과 관련된 실무 출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술 관료들이 등용이 되면은 뭐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해서 과학 기술 쪽에 엄청난 R&D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요. 기업들에 대한 정책 지원금이 관련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관련 산업의 특수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중국 정책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서 중국 증시 얘기 좀 안 했는데 증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3연임 이후에도 이제 외국 자본이 좀 이탈되면서 증시는 약하고요. 상하이 지수는 한 2,900선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남은 하반기 중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시장적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대립하는 외교 노선을 계속 펼친다면 해외 상장되어 있는 중국물들 같은 경우에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중국의 대신인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125BP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거의 뭐 그리스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이 때문에 해외 자금들이 대량 유출되고 있는데요. 10월 한 달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순매도 규모가 9조 890억 원 정도 됐고요. 또한 채권 시장에서도 무려 15조 원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에나 쇼크와 같이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좀 관망하시는 분위기가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집중 분석 오늘은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 선거와 또 중국의 정책 모멘텀들 짚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